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자택에서 청와대로 들어갈 때그 진돗개, 요새 이제 진돗개가 새끼를 많이 낳았는데 뭐 견생무상이다. 서로 핑퐁을 쳐가지고 이제 뭐갈 데가 없어졌다. 별 얘기가, 별의별 얘기가 많은데 이 애지중지했던 진돗개 두 마리 사실은 이게 기획이었다. 거기에 최순실 씨가 사실상 이 이름도 지어주고 많이 했다. 이런 얘기 지금부터 하겠는데 바로 취임식 준비위원회 작품이었다는 얘기가 나오죠? 네, 네. 그렇습니다. 취임식 준비위원회 관계자가 이 호남 출신 주민이 전남 진도에서 태어난 진돗개를 경남 출신 대통령에게 선물하면 좋은 그림이 나올 것 같아서 기획을 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저는 이걸 보면서 영화도 이런 반전이 있을까? 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런 식이에요. 네.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관계자가 진돗개 선물을 해달라고 호남에다가 이제 네. 호남 출신을 또 골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전남 진도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진돗개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구하기가. 생후 두달된 진돗개를 암수로 골라서 또 이렇게 해서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호남 출신이 줘야지 또 이제 상징성이 있고, 그 그렇죠. 당시에, 예. 지금은 이런 얘기 들으면 뭐참먼 옛날 얘기처럼 들리는데, 사실상 뭐 또, 예. 당시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핵심적인 선거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것 중에 하나가 100%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죠. 100% 대한민국. 왜냐하면 그만큼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의지를 100이라는 숫자에 담았거든요. 한광욱 비서실장을 그 당시에 대통합위원장으로도 그렇죠. 임명하고요.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에서 그 삼성동 근방에 사는 뭐 호남 출신 주민이 있지 있겠죠, 않았겠습니까? 예. 가서 이제, 근데 이거를 돈을 그 저기 공급으로 주면은 나중에 네. 들통나면 큰일 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 근데 삼성동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사는 분들이 계신 동네 아니겠습니까? 아, 그건 강남의 그렇죠. 네. 요지 아, 중에 그리고 또 하나죠. 네. 대통령께 선물 줄수 있는 기회라는 게 네. 그렇게 많이 오는, 뭐, 어떤 사람 일생 평생 한 번도 안 오는 경우가 대부분 그리고 아닙니까? 4년 전 그때는 그야말로 취임한 그렇죠. 대통령이니까. 그야말로 그 주식으로 따지면요. 최고가를 경신할 때 상종가를 아니겠습니까? 향해 달려갈 때죠. 최고가를. 그러니까 그 진돗개 두 마리를 흔쾌히 본인의 돈으로 사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드린 거죠. 네. 드렸는데 이제 저게 탄로가 나버렸네요. 네. 네. 그 드릴 때 모습을 한번 직접 보시죠. 자. 네. 4년 전입니다. 아유, 예, 우리 강아지를 이렇게 건강하더라. 예쁘게 생겼네. 예, 이게 더 건강하시고. 아이고, 예. 아이고, 고마워요. 아주 건강하게 잘 키우겠습니다. 청와대 들고 가서. 네, 김광선 변호사님. 네. 이런 취임식 준비위원회 뭐 정교하게 뭐 진돗개를 암수환상을 이 호남 출신 주민이 주게 만들 이런 부분에 뭐 취임식 준비위원회가 했다지만 최순실 씨가 이름 장명에 깊숙이 개입했다. 이런 의혹이 나왔네요. 사실 최순실 씨랄지 최순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뭐, 장시호 씨도 마찬가지고, 정유라 씨도 마찬가지고, 전체 보면 다 이름을 개명을 해요. 특히 김영재 원장도 그랬었고, 김영재 원장의 부인, 천안까지 다 개명하지 않습니까? 장명의 뭐 파급이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종교적인 거와 관련이 있지 않느냐, 예, 개명의, 예. 그런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그 정화대, 전 청와대 부속 비서관 그 파일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최순실 씨한테 이름 장명을 좀 부탁하는. 아, 강아지 이름 장명까지 그렇죠, 부탁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강아지 이름 장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청와대나 박전 대통령이 앞으로 운명이 또 어떻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름에 굉장히 목숨을 거는 게 그렇죠. 나오죠. 최태민 씨 때부터.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처음부터 이 취임준비위원회에서 새로미 희망인을 데려오는 그러한 작업도 최순실 씨가 이걸 지시한 것이 아니냐. 네.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는데. 청와대 SNS에 보면요, 청와대 스토리라는 그런 게시물판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첫 게시물로 등장한 게 바로 새르미와 희망이었다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취임 뭐 삼성동 자택을 떠나올 때도 새르미와 희망이가 굉장히 박전 대통령 어떤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줬고, 또그 이후에도 박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따뜻한 사람, 그리고 어떤 강아지, 반려견에 대한 그런 모습이 제가 볼 때도 저도 굉장히 좋게 봤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취임할 때 이미지 메이킹에는 이용을 하고 네. 또 나중에 본인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되니까 새로미와 희망을 버렸다는
그런 이제 비난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나온 소식에 따르면 강남구청에서 대책회의까지 하고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를 한 것 같은데요. 이 정작 선물을 준 주민은 이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 이 두 마리를 놔두고 온 것에 대해서 좀 섭섭한 마음을 드러냈다고 하더라고요. 섭섭하죠. 그 나은정, 기른정이 있는데 나은정이야 삼성동 주민이 네. 구해서 선물했으니까 그 삼성동 호남 주민이 나은정에 택할 거고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청와대에서 통합의 상징으로 그리고 평창올림픽 마스코트로 거론될 정도로 많이 활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매정하게 이 개 두 마리를 뭐 일설에 따르면 취재 기자들에 의하면 청와대 직원 중 일부가 아홉 마리는 많지만 새로운 희망이 정도는 부모니까 대통령 처음 들어올 때부터 같이 들어왔으니까 삼성동 자택으로 데려갔으면 어떻겠냐 했는데 대통령이 뭐 거절했다고 하는 소리 있는데 사실 여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저렇게 매정하게 버리고 한 측면에는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지만 과연 저 새로운 희망에게 먹이 한번 물 한번 같이 놀아줬을까 대통령이 그런 생각이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그 주민의 입장도 애초에 그 주는 것들이 취임식 준비위원회에서 기획해서 부탁을 했을지라도 그 취지는 뭐 국민 통합에 대한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마무리 유종의 미도 대통령께서 잊지 말고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아마 삼성동 주민이나 국민들이나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